이 그래프가 정말 그 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구석구석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퇴장을 했다가 다시 들어갈 때 노동시장에 진입을 할 때 그러면 예전에 일하던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경력단절, 뭐 경단녀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애초에 경력단절이 안 되면 좋겠지만 됐을 때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급여 수준이라든지 하는 것이 열악한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이 M자 커브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심화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아주 흥미로운 또. 아, 예. 항상 흥미롭지만. 네네, 항상 흥미롭지만. 예, 예. 네네. 그, 제가 이제 M자 커브의 미래라는 주제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기 좀 농담이지만 죄송하지만 M자가 예. 나오니까 예. 뭐 이렇게 탈모랑 관련된 건가 하고 잠시 생각했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시작부터.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아니, 제가 좀 뭔가 순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politically correct하지 않았나? 네, 막 약간 네, 순간, 네. 예, 그랬어요. 아닙니다. 뭐 일반인들에게는 그 익숙지 않으실지 몰라도 좀 경제학을 좀 공부를 한 분들은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니요. 근데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래서 M자 커브가 뭐다라는 설명부터 네네. 시작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강력한 동기가 네네. 생겼습니다. M자 커브가 이제 노동 경제학 쪽에서 네. 많이 언급이 되는 특히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커브인데요. 뭐냐면 지금 이제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가로는 연령대입니다. 이제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고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생산 가능 인구라고 잡는 게 15세부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5세부터 잡아서 65세 이상까지 이렇게 잡아서 연령별로 이렇게 5세별로 잘랐는데요. 네네. 그럴 때 경제활동 참가율을 그렇죠. 네. 세로축에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는 202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국의 네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빨간색 그 선을 보시면은 가운데가 이제 35세에서 39세 사이에 좀 꺼져가지고 네. 약간 M자 비슷하게 그렇죠.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걸 이제 M자 커브라고 부르는 거고 왜 여기가 꺼졌을까?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결혼 또는 임신 출산 시기에 낮아지기 때문에 관찰된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고 사실 이 다양한 형태의 M자가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좀 흥미로운 것은 뭐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20대 피크를 이제 찍었다가 사실은 일하는 동안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결혼 및 임신 출산 때문에 그 직업을 해서 떠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꺼지는 것까지도 아, 옛날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 근데 사실 40대, 50대가 가면 다시 올라가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정말 그 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네, 네. 구석구석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퇴장을 했다가 다시 들어갈 때 노동시장에 진입을 할 때 그러면 예전에 일하던 곳으로 들어가느냐 그런 경우는 또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경력단절, 뭐 경단녀 네네.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애초에 경력단절이 안 되면 좋겠지만 됐을 때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급여 수준이라든지 하는 것이 열악한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이 M자 커브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놓고 보면은 지금 제가 여자하고 남자를 같이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여성 그래프 왼쪽에 여성 그래프의 빨간 선이 좀 요 앞전에 그쵸? 보여드린 그 예. 선이거든요. 지금 이 까만 선들 점선 뭐 실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네. 만한 선진국들 지금 한국이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독일, 일본, 스웨덴, 미국 이렇게 같이 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보시기 되면은 여성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M자가 확실하게 보이는 나라가 사실은 없어요. 일본이 약간 좀 비슷하게 꺼지지만 그래도 이건 M자는 아닌데 싶은 모양으로 네네, 이미 네. 됐고요. M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들 높으네요.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들 높은 와중에 일본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다가 처음에 이렇게 쫙 나왔다가 일부 이제 퇴장을 하는데 퇴장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낮은 뭐... 건 아니에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런 상태니까 굳이 다시 M자가 될 정도로 이렇게 확 다시 돌아오지도 그쵸, 않는 그쵸. 그런 경우가 예. 되겠습니다. 예,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 보시면은 굉장히 높고 높은 게 유지되고
예, 물론 그렇게 높다 하더라도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남성에 비해서는 낮기는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이제 젠더 갭이라고 해서 갭을 메워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좀 약간 뭐 일부는 메워야 되는 부분이고 일부는 그냥 선택에 의해서 또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있죠. 그래서 예.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이제 들어있지만 우리는 좀 독특하다. 독특하죠. 그 중에서도. 남성이랑 예.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빨간 선이 한국인데요. 보시게 되면 그냥 쭉 올라갔다가 쭉 유지되다가 쭉 떨어지는 게 다른 네.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꺼지는 거 없는 모양을 네네.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건 지금 20대, 15세부터도 네네. 마찬가지지만 20대까지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구나라는 네네. 게 관찰되기는 하죠.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것도 네네, 사실은 좀 이것도 심각한 문제 이 자체로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예, 한참 좀, 일을 할 때인데 네. 일을 안 하고 다 이 뭐 군대에 가 있거나 공부 예. 뭐를 하고 있거나 이러니까 이제 생산성을 맞아요.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예. 그런 근데 부분이 이제 있어요. 사실 남자들이 이런 거는 아 군대하고 첫 번째로 떠오르긴 네네. 하지만 사실은 여자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이미 20대에 좀 뒤처지는 그러니까 덜 일하는 것이 보여서 젊은 연령대에서 이 커리어로 진입하는 게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네네. 것이 사실은 좀 관찰되긴 합니다. 메인 주제는 아니지만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남자랑 비교를 해보면 여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반적으로 낮지만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M자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이다라는 네네. 말씀을 일단은 좀 짚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에게 봤던 그래프예요. 네네네. 이제 5월 달에 뉴스 시간에 다뤘죠. 뉴스 네. 시간에 다뤘던 그래프 제가 막 흥분해 갖고 드디어 M자 없어졌습니다. 막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30대 여성 취업자가 껑충 뛰면서 지금 요거는 아까까지 그래프는 5세 연령별로 잘랐던 건데 네네. 이거는 지금 10세로 좀 큰 단위로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10년 전까지는 보였던 M자 모양이 올해 사실 23년도 3월에는 네. 평평해진 것처럼 지금 그렇죠.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상 없어진 것처럼 보이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10세 단위로 10살 네. 단위로 묶다 보니까 굉장히 완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완화된 건 사실이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아 지금 도대체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지난 10년간 네. 그렇죠. 10년, 20년 사실은 더 길게 보면은 쭉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요 M자 커브만 놓고 봤을 때 묻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거는 어떤 특정 시점 지금 이제 빨간 선 같은 경우 2023년 3월에 봤을 때 15세에서 19세는 이렇고 20세에서 29세는 이렇고 그러니까 그 시점에 그 연령대가 어쩌고 그렇죠.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사람의 인생을 놓고서는 보면 사실은 그렇게 놓고선 봐야 이게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게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그렇네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네요. 우리 사회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은 맞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게 그걸 다 섞어놓고 보는 걸로는 네. 제대로 된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그쵸. 한계가 있다. 예, 지금 23년 3월에 20에서 29세가 30에서 39세가 됐을 때 저 패턴을 보일까? 그거는 네.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사람을 쫓아가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네.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연령 집단으로 우리가 네. 이제 세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세 연령 집단별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네네. 복잡합니다만 M자가 모양도 되게 다양하고 뭔가 높이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제가 까만 선을 제가 가장 굵게 표시한 까만 선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제가 혹시, 속한 역시 그렇군요. 예, 네네. 역시 그런데 제가 네. 왜 그래도 좀 정당성 학자로서 정당성을 부여를 네. 해야 되니까 왜 이 연령을 뽑았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네네. 드리고요. 71년에서 75년생 그러니까 그 시기에 5년 동안 태어난 시기 그 사람들을 이제 깜장색 굉장히 진한 선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15세에서 19세에 한 20% 안팎의 네. 그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다가 20에서 24세에 확 피크를 치거든요. 60뭐한 7%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떨어지고요.
하지만 최저점은 30에서 34세에 찍고 네, 네. 다시 35세에서 39세에 좀 완만하게 올라와서 지금 이제 이게 2020년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예, 예. 보니까 45세에서 49세까지에서 지금 머무른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피크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모르는 네, 네. 상황이죠. 뭐 이게 출생 집단별이다 보니까 그 제일 오래 사신 분들은 전체 그래프가 있지만 맞습니다. 이제 어린 축으로 갈수록 이제 앞으로 더 인생을 살아야 될 이 예. 부분은 이제 아직 안 나온 거죠. 예. 근데 그쵸.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정말 아주 명확하게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이제 점점 M자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맞습니다. 느낌이 있고요. 최저점은 상당히 많이 상승했죠.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이 어렸을 때 그 경제활동 참가를 시작하던 게 점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아가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네. 조금씩 묶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 M자 커브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네. 집단을 놓고 봤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각 이렇게 연령 집단별로 다양하게 네네. 그 경제활동 참가의 양상을 보여왔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에 M자 커브다라고 하면 딱 스냅샷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단에 걸려있는 사람들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는데 요 선들을 모아놓은 게 제가 그렇네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러한 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각 나이대를 대표하는 그런 그렇죠. 점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2020년에 네. 15에서 19세, 네. 2020년에 20에서 24세. 그들은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 특정 시점에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게 되면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그 각 연령 집단의 그때 현재 상태의 경제활동 네. 참가율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냐를 보기에는 조금 정보가 많이 네네.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그룹별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출생 집단별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성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1980년대부터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지금 가장 오래 사신 분들 집단을 놓고 보더라도 15세까지 넘어오지는 못하고 있기는 예, 예. 해요. 앞이 잘리네요. 앞이 잘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10년 정도 그러니까 55년 이전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50년생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51년생부터. 그래서 51년생에서 60년생까지 10살 단위로 이렇게 놓고 네. 보게 되면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그렇네요. 예, 네. 크게 다르지는 않고 아 그래도 25세에서 29세에 가장 많이 일을 안 하셨구나라는 거는 눈에 띕니다. 아, 그때쯤 이제 다 그 당시 분들은 예. 결혼하시고 이렇게 그 이 가정으로 들어가시고 이런 예, 예. 그런 게 많이 예. 눈에 띄고 그렇게 되면은 거의 한 30%대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놓고 보면은 61년에서 65년생이 조금 네네. 의미가 있어서 제가 조금 구분해서 5세 연령 한 집단만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15세에서 19세 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무려 34.4%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여성의 여성의 3분의 1 정도가 이미 10대 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사실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그 상황 자체를 약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맞습니다. 정도 그 연령대는 네. 물론 이제 대학 진학하고 뭐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중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냥 그 직업 전선으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그쵸. 많았던 그러니까 시절이었던 것 같네요. 60년대 전반 출생만 하더라도 이런 라이프였던 네네.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 사실은 이 다음과 비교하면은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6년에서 70년생으로 네. 가게 되면 15세에서 19세 경제활동 참가율이 확 떨어지죠. 뚝 떨어지네요. 예, 네, 뚝 떨어지죠. 그때를 봤더니 85년도에 도서지방에서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예. 이제 요 나이 때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생으로 접어드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접어드는 그 나이이기는 합니다만 이미 이제 중학교 의무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시작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네. 중학교까지는 다닌다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고등학교 진학률도 높아지고 하는 게 이렇게 5세 연령 집단 사이에서도 네. 15세, 19세 경제활동 참가율이 훅 떨어지는 것이 네. 눈에 동시에 20대 경제활동 참가율은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높아지는 그런 예.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생기죠. 학력이 네. 더 높아지는 거니까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대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아지는 네. 그런 영향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이제 그다음 이제 네. 제가 속한 네. 71년에서 그러네요. 75년생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 앞에 전반부 15세에서 24세 네. 정도까지는 그 전 세대 그 5세 연령 집단하고 상당히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최저점이 네. 30대 전반부로 넘어갔다라는 부분. 네, 네. 그러니까 그 전 세대까지는 어쨌든 비슷비슷하긴 해도 25세에서 29세 사이에 최저점이 나타났고 약간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그렇네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네. 저희만 하더라도 결혼, 출산, 뭐 예, 육아 이거와 관련된 부담이 30대 전반으로 넘어왔다라는 네네. 게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많이 그 떨어지는 게 이제 그 최저점이 그 20대 그 최저점이 안 나타나고 이제 그 30대 초반에 최저점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비율이 비슷해지는 이제 그런 면이 이제 생겨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바로 직전 60년대생과 비교해서 약간의 그 극적인 차이까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은 스트럭처럴 브레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구조적인 어떤 단절, 변화가 네, 네. 생긴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최저점이 5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 여성 에서 네. 그 이 연령대의 여성에서 반 정도만 경제활동 참가를 하고 네네. 있는 거기 때문에 결코 높은 수치는 아니기는 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다른 그래프에 따라갔죠 지금. 네, 보면. 근데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기는 네. 한데 사실은 회복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편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 피크가 언제 나타날지거든요. 네. 지금 이제 2020년 기준이다 보니까 이 연령 집단이 45에서 49세로 끝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더 올라갈지 네. 아니면 여기서 꺾일지 왜냐하면 그 전 연령 집단을 놓고 보게 되면 이때가 피크였거든요. 네. 그리고 꺾이는데 근데 사실은 그 전 연령 집단의 피크만큼도 지금 도달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줘야 된다라는 더 좀 올라가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설명 이제 왜 이 연령대를 짚어왔느냐 네. 정당성을 부여하기 네네. 위해서 이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네네. 주황색이 여자, 이제 파란색이 남자인데요. 양쪽으로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가 굉장히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네네. 우리가 이제 되게 어렸을 때부터 노출되는 인구 피라미드죠. 우리나라가 지금 오각형 모양으로 네네. 접어들었고 아래쪽이 너무 푹 줄어들어서 문제라는 그렇죠.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좀 강화 즉 표시해놓은 부분이 바로 고 연령대입니다. 71년에서 75년생. 보시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 5세 연령대를 끊는다 하더라도 여기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여기가 제일 많은 인구 집단입니다. 네. 5세로 잘랐을 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60세 정도에 걸려있는 네. 그 때가 이제 제일 많아 보이는데 그게 이른바 베이비 부모라고 했던 네. 그 세대인데 그래서 5세로 예, 예. 묶으면 사실은 지금 그 60세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도 사실은 지금 50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전체 인구를 넘지는 못하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뚱뚱한 아 예 그러니까 예, 그 두터운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비 부모 그 세대를 지나가고 베이비, 난 이후에는 예, 2차 베이비 부모 사실상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 정말 뭐 한 100년쯤 지나서 우리가 다시 인구가 엄청 늘어나는 시기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향후 지금부터 한 3, 40년 적어도 동안은 가장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예. 그런 세대네요. 50년이죠 네. 사실은 네. 아래쪽으로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러네요. 이분들이 50세에 가까우니까 적어도 50년 동안은 이런 일이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뭐... 가장 많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저기를 연령대를 이렇게 진하게 표시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은. 네. 예, 집단이 사실 여기서 얼마나 더 일을 할지, 여기서 정말 피크가 끝나고 줄어들지, 네. 아니면 더 일할지라고 하는 게. 아니, 근데 그 말씀은 사실 조금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긴 있는 게, 저 피크가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그 뒤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게 결국 연세가 많이 든 후에 일을 많이 나온다는 거니까 네. 이게 이제 원래는 앞에서 확 높아진 다음에 뒤로 가면서 살살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원래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로서는 좋은 건데 네. 그 이게 그러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사실 굉장히 애매하죠. 네. 예, 즐겨서 일을 하고 소득도 얻고 네. 자아 성취를 하느냐도 있지만 아 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꾸역꾸역 일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다가 50세 넘어서 50세 넘고 60세 가까워서 이제 일을 하러 이제 다시 나오시는 그런 상황이 네. 되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 네, 원래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동안 그 높이를 못 따라갔으니까 이제라도 좀 그 만약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네.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고 다음 세대 제가 이제 선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이제 그 71년에서 75년생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들은 지금 좀 생략을 했는데요. 그 아래 76년에서 85년생까지를 보게 되면 25세에서 29세 사이에 피크를 올리는 네. 것이 눈에 띕니다.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20대 전반부에는 일을 덜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일하는 걸 이제 미루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을 하고도 요즘 이제 휴학도 원체 그렇죠. 많고. 대학 자체를 오래 다니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뤄지는 것이 눈에 띄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골짜기도 제가 얕아졌다라고 네. 표현을 했는데 M자처럼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급속하게 낮아지지는 네.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1년생에서 85년생까지로 놓고 보면은 최저 시기 그러니까 최저점이 이미 이제 25세, 29세에서 33세, 34세로 넘어왔는데 네. 이제는 35세에서 39세로 넘어오는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고 이때가 최저지 싶어요. 81년에서 네. 85년생까지에서는 아마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 안에서도 다이나믹하게 뭔가 네.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입니다. 더 최근으로 와서 또 이렇게 묶어보면은 여기서는 제가 그 15년을 한꺼번에 좀 묶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짧게 네네. 짧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게 되면 20에서 24세 경활률이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네. 눈에 띄죠. 이제 까만색에서 주황색, 빨간색 뭐 이렇게 보면서 연두색 이 가장 최근에 96년에서 00년생까지인데 50%에 못 미치는 네네. 정도로 20대 전반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눈에 띄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그러면 M자 커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고 보면 이제 더 이상 M자라고 부르기에는 네. 애매한 그림이 나오겠구나. 예. 약간 일본식으로 여기에서 살짝 했다가 꼭 그 네. 코끼리 머리에서 등 넘어가듯이 네. 이렇게 둥글게 넘어가는 양상으로 그렇게라도 되면 다행인데 저는 지금 이 추세를 반전시키지 않으면 사실 앞부분에 점점 그 경활률 차락 추세가 예. 두드러져서 그냥 산을 올라갔다가 그냥 계속 그 가는 네. 이게 이제 이게 올라가는 추세가 급격하게 이렇게 딱 벽처럼 올라가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천천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는 높지 않은 고원을 올라갔다가 네네네. 대신 이렇게 가는 그쵸? 사실은 M자가 없어지는 것도 그게 처음에 확 올라가는 부분이 없어지면 그것도 M자가 없어지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꼭꼭 좋은 방향만은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이거는 사실 근데 우리가 뭐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하기에는 쉽지 네네. 않은 동학이라서 네. 현상적으로 이렇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제가 네네. 사실은 되게 웃겼던 게 제가 이걸 막 하고 있었어요. 네네. 주말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보더니 남자 일생은 없어. 기다려봐. 네네. 준비하고 있었어. 남자 일생이 좀 단순해서요. 아니,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슬라이드를 많이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짚어볼 만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좀 눈에 띄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여자에 대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보여드린 건데요. 보시다시피 사실 그렇게 막 큰 굴곡이나 네.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좀 더 자세히 놓고 보면 이것도 제가
71년, 75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좀 더 젊은 연령대를 잘라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보시면 20대 경화율이 여자에서도 나타났지만 이렇게 빨리 떨어져도 되나? 네네. 싶을 정도로 눈에 띄게 떨어지고요. 그게 단순히 20대 전반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20대 후반까지도 그렇네요.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뭐지 싶은 게 뭐냐면요. 그 피크를 치는 연령대가 71년, 75년생만 해도 벌써 40세 전반에서 네. 끝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점점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81년, 85년생이 연두색인데요. 지금 30에서 34세 피크가 벌써 온 것처럼 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파이어족 이래서 이게 로망이 실현되고 있는 건가? 좋은 건가? 막 이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좀 이상한데 이래도 그러니까 되나? 요즘에 나오는 어떤 청년층의 그런 그 어려움, 불만 이런 것들이 이런 단순한 그래프에서도 조금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지금 보시면 86년, 90년생 같은 경우에 30에서 34세에서 지금 끝나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그 30세에서 34세도 그 전 연령대에 비해서 낮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추세적으로 피크가 30에서 34세에서 이미 발생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면 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네. 남성의 경우도 굉장히 의미 있게 이게 물론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취업률은 아니지만 물론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를 경제활동 참가를 안 한다는 게 이제 뭐 아예 그냥 포기하고 이제 나가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네. 이게 이제 취업도 그만큼 늦게 어렵게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빨리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취업을 겨우겨우 했지만 거기 그 계속해서 그 커리어를 그 쌓아나가지를 못하고 빨리 퇴장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청년층에게 이제 보인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네, 왜냐면 이제 경제활동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자하고 실업자를 네네. 다 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업자란 일할 의사가 있어서 잡을 구하고 네. 있는 사람들을 포함을 하는 거여서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 참가라고 하면은 노동 공급을 네. 보여주는 왜냐면 이제 그 취업을 한다는 거는 수요가 맞아 떨어져서 네, 취업을 성공한 케이스이고 그렇지 네. 않다 하더라도 공급 차원에서 보면 실업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노동 공급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30세에서 34세 지금 이제 막 35세, 39세로 넘어갔겠네요. 이 연령 집단이 그 연령 집단의 10%가 네. 아예 비경제 활동 인구로 그렇죠. 들어가 있다는 네네. 거는 이건 뭔가 조금 10명 중에 한 명은 일하지 않거나 일하기를 포기했거나 그런 상태로 있다라는 게 조금 염려스럽더라고요. 네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문제가 일부는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를 또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그런 사인들이 같이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그러면 남성들은 어떠냐 하면 남성들은 그 청년 집단의 어떤 그런 어려움 같은 게 네. 이런 그래프에서조차 나올 정도니까 명확하게 보이는 이게 것 같습니다. 그 뭐 우리가 이제 맨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그 일할 사람이 앞으로는 부족할 거다 하면서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은 또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어찌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면서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볼 때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스냅샷만 봤기 네네. 때문에 뭔가 그 사람을 쫓아가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앞으로를 예상을 하는 데도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전체적인 구조를 잡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